요즘 우리 농가 한참 바쁠 때죠.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산 농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크게 한 몫을 해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저희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실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화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로 사료계약기를 자동화해서 미국의 특허, 일본의 특허, 한국 특허, 중국 특허까지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자동 목걸이 보정틀, 그다음에 자연 건조 시설로서 축분 처리 시설을 개발해서 지금 서산과 화성에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배합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료 배합기가 어떤 제품인가요? 사료 배합기는 축산농가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외국에서 개발된 거를 이제 한국에서 자동화까지 개발하면서, 외국 기계들은 사실 거의 수입을 못할 정도로 국내 기술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사료 배합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선 젖소가 튼튼하고 우유가 더 나고 또 일손이 줄어들고, 그걸 자동화된 부분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축산농가한테서는 굉장히 득이 되고 있죠. 자동화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 배합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사료 배합기는 지금, 우리 거로 보면 한 500대 가까이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물량으로 봐서 한 3,000대 정도가 보급이 안 됐나. 그건 추정.